안녕하세요. 바늘 이야기 연희점 프라이빗 쇼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퍼스널 쇼퍼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설 세일을 맞이해서 저의 VIP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설 세일 추천템 몇 가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멀버리 실크 모헤어입니다. 자, 멀버리 실크 모헤어는 색깔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 실을 정말 좋아하는데 실크랑 모헤어가 섞여 있어서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서 제가 요즘 진짜 좋아하는 실이고요. 사실 전 세계에 있는 모헤어는 거의 다 남아공에서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모헤어 어떤 걸 써도 퀄리티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실크 모헤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장 저렴한 걸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원료나 뭐 원산지나 그런 게 다 거의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크 모헤어를 구매하신다 그러면 브랜드보다는 그냥 혼용률이 비슷하다면 제일 싼 걸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멀버리 실크 모헤어 지금 13,000원에 판매하는데 여기서 이제 15% 플러스 5% 할인하면 정말 저렴하겠죠? 제가 요즘 꽂힌 색상은 요 망고 색상이고요. 이게 색이 너무 예뻐서 지금 화면으로는 조금 덜 노랗게 나오는데 이게 되게 예쁜 약간 조금 쨍한 노란색이거든요. 지금 화면상으로 너무 크리미하게 나와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것보다 조금 더 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쨍하다. 네, 그리고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색상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색상인데 이거는 색깔 이름이 애쉬블루 색깔이고요. 자, 여기 애쉬블루 요 색깔이고 이거는 도안마켓에서 따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즘 저도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정말 좋아하시는 에어리 코튼인데요. 신규 색상이 추가가 돼서 세일할 때 꼭 사야 하는 아이템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에어리 코튼 위에 솔로 캐시미어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항상 세일 템 추천 때 추천을 드리는 실인데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재입고가 돼서 요 솔로 캐시미어도 같이 추천을 드립니다. 에어리 코튼 지금 새로 들어온 색상이 이 로즈 핑크 같은 요 색상이랑 그리고 그레이 베이지 색상 그리고 요즘 요런 땡초록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땡초록이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약간 포레스트 그린 색상으로 해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땡초록도 있고 그리고 조금 약간 톤다운된 땡빨강. 너무 빨강이면 또 부담스러우니까 살짝 와인빛이 도는 그런 체리레드 색상으로 또 만들어봤고 그 다음에 갈색이 없었어요. 그래서 갈색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원래 기존에 이렇게 하늘 색깔 있었잖아요. 근데 조금 쨍파랑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쨍파랑도 하나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원래 있던 색깔인데 검은색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검은색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어리 코트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분들도 정말 좋아하시는 실이고 저희 직원분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어리 코트는 보시면 크기가 이렇게 크죠. 그래서 한 볼로도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스웨터 하나 뜨시는데 두 볼, 세 볼이면 충분할 정도로 양이 많고 실 길이도 길다 보니까 이게 100g에 540m나 되거든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양 많고 부드럽고 세탁기 사용 가능한 실 찾으시면 제가 에어리 코튼을 완전 강추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름 준비하셔야죠. 여름 준비해야 되니까 여름 실 하나 추천드리면 이 아임란 레더가 실이 꽤나 좀 비싼 편이어가지고 사기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근데 가격이 비싼 만큼 이걸로 떠놓으면은 완성도가 진짜 높아서 되게 만족하시는 그런 실이거든요. 그래서 한 볼에 2만원이니까 세일할 때 구매하시는 게 아주 저렴하겠죠. 자, 요 예쁜 보테가 그린 색상 그리고 나머지도 색깔 되게 고급스럽고요. 떠놓으면 이렇게 완성도 정말 높은 가방이 완성되는 그런 실입니다. 자, 이것도 진짜 예쁘죠? 제가 뜨면서 제일
힘들었다고 말씀드렸던 아임런 레더 배색 가방. 힘들지만 예뻐서 어쩔 수 없다. 자, 검은색하고 배색도 이렇게 있습니다. 완성도가 진짜 높아 보이죠? 그래서 여름실 미리 쟁여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신상실이 하나 들어왔는데 필다르에서 필비너스라고 이렇게 반짝이 스팽글이 함유된 실이 들어왔는데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약간 복슬복슬한 모헤어 느낌이 나서 진짜 뭐랄까 이거는 수입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랑 요 검은색은 스팽글이 잘 보여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진짜 예쁘죠? 특히 검은색 이게 약간 남색 같기도 한데요. 요 색깔은 뭔가 우주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실만 예쁜 게 아니라 떠났을 때 진짜 고급스럽고 예쁘거든요. 떠났을 때는 오히려 이 스팽글이 조금 덜 보이는 느낌이 나기는 나요. 실일 때가 오히려 조금 더 잘 보이는데 떠났을 때 이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은은하게 잘 나와서 그래서 이런 거 막 도전하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리는 실이에요. 그 왜 실 중에 실 모양이 더 예쁘고 떠났을 때는 별로인 실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필 비너스 같은 경우에는 떴을 때가 더 예쁜 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 필 비너스도 추천을 드릴게요. 세일할 때. 자, 그리고 여름용 옷 전용 실인데요. 이거는 피네스라는 실이고요. 그 여름용 옷 뜨기 좋은 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한번 수입을 해봤는데 이게 코튼하고 실크 함유된 실이어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투톤인데 한 줄은 코튼이고 한 줄은 실크라고 보시면 돼요. 혼용률은 지금 코튼 77%에 실크 23% 되게 고급스러운 실이고 진짜 부드러워요. 그 약간 매트하면서 부드러운 느낌 뭔지 아시나요? 코튼 가공법 중에 머서라이즈드 코튼이 있는데요. 머서라이즈드 코튼은 이렇게 광택이 나게 이 잔털을 레이저로 다 태워서 가공하는 가공법이고요. 요거는 그냥 원래 그 저희 막 뭐 런닝 같은 거 있잖아요. 메리아스 그 뭐라 그러죠? 그 속에 입는 그 속옷 같은 재질에 쓰는 그런 면 가공법으로 한 건데 이게 피부에 닿았을 때 되게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이 납니다. 요거는 살짝 가슬가슬하고 되게 매끈한 느낌이라면 요런 그냥 면 머서라이즈드 가공 안 한 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코튼하고 실크 혼방이라서 여름 의류뜨기 좋은 실로 저희가 한번 수입을 해봤는데 색깔이 예쁜 것도 되게 많고 떠났을 때 편물 조직감도 되게 예쁜 편이라서 추천을 드리고요. 마침 스와치월에 이렇게 떠놓은 스와치가 있어서 보여드리면 이거 대바늘 스와치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예쁘죠? 그리고 3mm 바늘 쓸 수 있어서 또 좋아요. 너무 여름식 얇은 거 되게 많잖아요. 얇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와치도 되게 예쁘게 나오는 편이고 색깔이 약간 투톤인 게 되게 이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 은은하게 심심하지 않은 느낌? 코바늘로 뜨면 이런 모습입니다. 코바늘로 떠도 예쁘죠? 근데 실이 좀 굵은 편이어서 코바늘보다는 대바늘 의류 쪽에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메리노 블렌드라는 실인데요. 메리노 블렌드는 100% 울인데 이 그 까슬한 울 있어요. 까슬한 울 종류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배색 하기 좋은 실로 한번 수입을 해봤는데 이게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면 색깔이 예쁜 게 진짜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까슬한 울을 왜 찾으시고 왜 필요하냐면 이게 막 그렇게 까슬하지도 않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분들의 그 까슬한 걸 못 참는 그게 다른 나라보다 좀 높은 편이어서 이게 외국에서는 그래도 부드러운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사장님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따갑다고 한다 하니까 조금 놀라시긴 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살짝 덜 부드러운 실이 왜 필요하냐면 이게 페어 아일하고 스틱 그러니까 중간에 자를 때 약간 서로 엉겨붙는 그런 소재의 실이 필요해요. 근데 가공이 너무 부드럽게 된 정말 부드러운 울들은 서로 엉겨붙지
붙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펠팅이 안 돼서 스틱을 하면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살짝 서로 펠팅이 잘 되는 약간 거친 종류의 울도 필요한 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우리나라 분들이 그 따가운 거랑 간지러운 거랑 그런 거 안 좋아하셔서 이런 거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 뜨개 시장에서 다양성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암만 따갑다고 한들 이런 소재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수입을 하게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이것도 세일할 때 꼭 사셔야 될 추천템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 후기를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텐데 막 엄청 나갔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주로 판매하던 엑스트라 파인 메리노울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덜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따가운 실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제 기준 저도 따가운 거 싫어하는 편인데 제 기준 그냥 그렇습니다. 막 따갑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곳에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실로 너무나 좋은 실이고 양말뜨기 할 때나 뭐 모자뜨기, 배색 아니면 목도리 뜰 때도 아주 좋은 실입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정말 좋아하는 홈스펀이라는 실인데요. 제가 이런 그 트위드 네프실?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영국에서는 트위드 실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네프사, 우리나라에서는 네프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잘 붙어 있으면서 가성비 좋은 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50g에 8,000원인데 이 실 길이가 지금 175m거든요. 근데 50g에 175m면은 좀 길이가 긴 편인 실이에요. 그리고 실이 그렇게 얇지도 않으면서 이 네프가 조금 크기가 커요. 그래서 떠났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자, 이렇게 떠났을 때 스와치가 이런 모습인데 이 네프가 좀 불규칙적이어서 더 돋보이고 잘 보이는 편이죠. 그리고 이게 살짝 이렇게 뭔가 기모감이 이렇게 있어서 자, 잔털. 이 잔털이 정말 고급스럽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게 잔털이 아마 알파카 잔털일 거예요. 이게 알파카도 22% 포함된 실이어서 알파카도 있고 파인 메리노 슈퍼워시 22%도 있는데 이 정도 부드러움에 이 정도 트위드랑 이 정도 네프인 실 치고 가격이 정말 너무 괜찮다 싶어서 수입을 결정하게 된 실인데 이걸로 스웨터 떠도 예쁘고요. 모자 떠도 예쁘고 양말 떠도 예쁘고 스카프 떠도 예쁘더라고요. 제가 편애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진짜 이뻐서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잔털감이 만약에 뜨개가 고르지 않은 분들이시라면 이 잔털감에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잔털감 덕분에 편물이 되게 뽀샤시하게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제스틱인데요. 마제스틱도 제가 좀 가성비 좋고 두루두루 쓰기 좋은 실로 좀 자주 추천드렸었는데 한 볼에 50g에 6,000원이고요. 색깔이 되게 다양한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신규 색상이 정말 예뻐서 자, 요 베이리프 색상 이걸로 이번에 헬리넥 스웨터를 저희가 출시를 하게 됐는데 이게 너무 예뻐서 네. 색깔이 새로 들어온 게 너무 예뻐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마제스틱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굵기가 일단은 굵어서 초보자분들 사용하기 되게 좋고 그리고 색상도 다양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그리고 가격도 아주 괜찮은 6,000원 가격대이기 때문에 스웨터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실이에요. 편물도 되게 예쁘게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추가된 색상이 요거 페투니아도 이번에 새로 추가된 색상이고 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베일리프 색깔이 너무 예뻐서 이번에 설 세일 때 예쁜 색 데려가시라고 또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바늘 세트 상품 추천인데요. 그 바늘 세트
결정하시는데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지금 랜텀문하고 마인드풀 두 개 중에 많이 고민하실 텐데 일단은 뭐 스틸 바늘이 좋은지 나무 바늘이 좋은지 그리고 바늘 개수 작은 실속 세트가 좋은지 아니면 바늘 개수 많은 풀 세트가 좋은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만약에 바늘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마인드풀 조립식 풀세트를 사시고 바늘이 적게 필요하다 그러면 랜텀문 실속 세트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니트프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마인드풀은 바늘 그 풀세트가 개수가 되게 많거든요. 6, 7, 8, 9, 10, 12 이렇게 있는데 랜텀문은 풀세트가 8mm까지밖에 없고 심지어 7mm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래서 만약에 풀세트를 사고 싶다 그럼 마인드풀을 사시고 나는 바늘 저렇게 큰 거 필요 없다 그러면은 랜텀문 실속을 사세요. 근데 또 거기서 나무를 좋아하시는지 스틸을 좋아하시는지에 따라서 또 조금 다를 테니까 이거는 제가 막 어떤 걸 사라라고 정해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건 바늘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꼭 마인드풀 풀세트를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 글래투 니추 라벨 저라면 세일할 때 한 20개 정도 사놓겠습니다. 이거 제일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퍼스널 쇼퍼 김대리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일 추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